현재 17호 태풍 꿀라 후보인 미군 합동 태풍경보센터 JTWC에서 빨간색 서클을 붙여서 추적 중인 96호 열대요란에 대하여 9월 25일 일요일 오후 5시 50분에 한국기상청은 30호 열대저압부가 발생하였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열대저압부는 24시간 이내에 제17호 태풍 꿀라부로 발달될 것으로 예상되며 96시간 이내에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7호 태풍 꿀라 후보인 이 열대저기압 96호 열대요란 한국기상청 기준 30호 열대저압부는 현재 사이판 국제공항에서는 북북서쪽으로 약 670km, 괌 국제공항에서는 북쪽으로 약 840km가량 떨어진 해상에서 북서쪽 방향으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 96호 열대요란의 중심기압은 약 1300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시속 약 37km 수준으로 태풍 풍속에는 미달하는 상태이지만 저기압 중심부의 남쪽과 동쪽 구역이 뚜렷한 발달을 이루면서 점차 태풍 단계에 가깝게 다가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리를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25일 일요일 한국기상청 오후 5시 50분 발표에 따르면 30호 열대저압부가 일요일 오후 3시쯤 괌 북북동쪽 740km 해상에서 발생했으며 이 30호 열대저압부는 북서진할 것으로 보이며 26일 월요일 낮에는 17호 태풍 꿀랍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17호 태풍 꿀랍은 27일 화요일 낮까지 북서진하다가 이후에 경로를 북동진으로 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동쪽 해상을 계속 북동진하다 30일쯤 소멸, 즉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될 전망입니다. 17호 태풍 꿀랍은 태풍위원회 14개 회원국 가운데 태국이 제출한 이름으로 장미꽃을 의미합니다. 한편 17호 태풍 꿀랍이 다시 몬순골 형상이 형성된 만큼 이 하층 기압골 형태의 끄트머리에서 다시 새로운 열대저기압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 상태로 볼 수 있으며 이후 추가 태풍이 골짜기의 끄트머리에서 연이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단기적으로는 이쪽 구역에서 18호 태풍 루키의 발생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